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현재 하이랄 마을에 와 있는데 이제 저 하이리엘가 호수에 엘레멘트를 찾으러 가야 돼요. 하지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조각 맞추기를 할 예정입니다. 예정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. 자, 일단 조각 맞출 사람을 찾았네요. 녹색 없죠. 일단 이 족집부터 털어줘야 되는데. 어떻게 해야 되나. 여기 지나서, 이 족집 지나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, 지금. 그래야 저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곳에 가야 피코리 때도 힘을 쓸 수가 있는데, 여기거든요, 여기. 가지 못하고 있어요. 일단 돌아다니면서. 여기 꼬마. 넌 뭐라 나니? 살모야. 아줌마는 바라는 게 없나 보네요. 여기 유령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피코리 되기 전에 여기도 없네. 멍멍이한테 한번 가볼까요? 안 되네요. 대화도 안 해주네. 이렇게 되면 작아진 의미가 없는데. 넌 뭐니? 너도 세모야? 병아리한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병아리도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. 자, 이쪽 집. 또 세모를 원하겠죠? 여기 있다. 네모야? 없어요, 없어. 이쪽. 넬은 반응이 없고, 이 아저씨도 반응이 없네요. 하긴 텐신통신이었나? 그거를 주문했는데. 와 있다. 기본 팁이네요. 또 사야 되나? 아니요. 돈이 없습니다. 빵 사먹을 돈도 없는데. 빵이나 사먹죠. 자, 빵집 왔고요. 좀 비싼 거.
40루피. 이번에는 이러니 계속 없으면서 사기꾼이네요. 자, 더 이상 뭐 없는 것 같으니까 론눈 목장 쪽으로. 여기 근데 지금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저 오른쪽 아래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, 어차피 가도 뭐가 안 돼요. 지금 저희 골렘이라고 뭐지? 고론족 골인 한번 가보죠. 아래로 가는 건 맞나? 하긴 아래쪽에도 조각 맞춰서 뭐가 나왔거든요. 보자. 아, 위쪽으로 해서 가야 되네. 일단 오른쪽에 세 개가 있으니까 오른쪽 먼저 가죠. 여기 왔던 대군에 팅클이 있네? 못 봤던 건가? 올라가 봐죠. 조각을 맞춰보죠. 없어요. 뭐 다 원하는 게 녹색밖에 없지. 오, 뭐야? 풀을 빼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안 나오겠죠? 자,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저쪽으로 넘어갈 건데, 역시 보물상자는 열면 없어지나 보네. 자, 이건 뭘까요? 어딘가의 집인데 녹색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녹색. 창문인 것 같고. 길은 안 비켜주시는데, 그래도 길은 안 비켜주시겠네요. 여기 할아버지네 집인가 보네.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어요. 조각. 이 지금 하늘일 텐데, 그 할아버지를 안고해주고 가면은 하늘에 왔을 때 돌아가셔서 이렇게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다. 돈을 주세요. 조개패네요. 창문이니까 못 나갈 테고. 자, 녹색 조각이 3개나 생겼으니까 먼저 한번 열어보죠. 종류별로 생겼네. 그러면 팅크도 맞출 수 있고, 맞출 게 많네요. 네, 여기 워프하는 조각을 누구랑 맞췄더라. 이번에는 이쪽. 터널이 생긴 대로 들어왔고요. 마찬가지로 함정 카드가 있을까봐 칼로 했는데 없었네요. 이쪽에 땅 파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었나?
몬스터들이나 잡아볼까? 기절시키고 3대, 2대, 3대 안 주네요. 빨간색은 뭐 먹을만 하니까. 일로 오면은 타반타 비경. 여기도 땅 파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러면은 페가서스 신발을 신고 한번 찾아보죠. 지금 여기 꽃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일단 하긴 아닌가? 이쪽에서 이미 왔다 갔나? 기억력이 정말 안 좋네요 요즘에. 일단 위쪽으로 여기 올라가려면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안 치우면 안 되고 저긴 이미 왔던 데고 맛이 아니라 갔던 데겠죠. 여기 내려갔던 곳이긴 한데 검술을 7개였나? 다 배워야 되는데 지금 배워놓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. 일단 찾아는 보고 있는데 딱히 지금 뭐 찾고 있어요. 분명히 하나쯤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. 어디 있니? 저기 있다. 근데 이미 가봤던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막혀 있죠? 그러면은 이쪽에서 내려서 가면 되겠다. 근데 이미 왔던 데면은 괜히 온 건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땅을 팠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. 잡혔다. 안 왔던 곳이네요. 여기 봐라. 수상한 벽이 있을까봐 뒤쪽도 다 팠고요. 뭐 이제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튀어나온 데는 봐야죠. 텐신통신에 의한 벽치기를 해봤는데 일단 뭐 여기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동을 좀 해보자. 자 이쪽으로 가면은 되려나?
조각 맞추겠네. 헐, 없는 조각이에요. 왜 이렇게 없는 것만 찾아대? 어, 있네? 아, 아까 보물 상자에서 나왔던 건가 봅니다. 원래 서브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. 자, 그러면은 그러고 보니까 이 아래쪽 헤엄을 쳐야 저쪽을 열 수 있나? 근데 지금 헤엄을 못 치죠. 뭐 가봤자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. 어? 팅클이다. 팅클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몬스터가 나올 느낌인데. 어, 나무에 구멍이 생겼네요. 대화를 하면 형제가 아니라고 하네요. 자, 롯놈 먹자. 아이고, 왜 눌렀지? 어, 누른 게 있네. 마을로 돌아왔고요.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병사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이라 성에 있던 곳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바로 앞쪽에 입구가 하나 생겼으니 들어가 보죠. 어, 보물 상자다. 하나. 한 나무 네 개를 다 조각 맞추기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. 일단은 이쪽 먼저 가죠. 어, 아직 있네. 이제 못 들어가나요? 이쪽이 열렸네요. 조각 얻었고요. 어, 이쪽에 조각 맞추기를 했던 몬스터 뱀인데, 어, 루피겠죠 뭐. 이쪽 끝에 지금 못 들어가니까. 오, 행복의 조각. 어, 이쪽에 검술인가요? 불은 어떻게 붙이지? 불을 붙이란 뜻인 것 같은데. 불 붙이는 아이템이 없죠. 불 붙이는 아이템이 나오긴 했었나? 기내 부족. 아, 설마 아니겠지. 폭탄으로 불을 붙이면 이상한 것 같고. 일단 나가죠. 여기도 사다리가 있나? 아, 이 앞에 나무가 수상하니 부딪혀줬고요. 작아서, 작아져서 위쪽에 들어가 보죠.
촉각 맞추기. 없는, 있다. 세모가 세 개나 생겼네요. 아, 이쪽에 보물 상자가 나타나는 건가? 나무만 쓰면 뭐하지? 아무것도 없는데. 자,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쪽에도 길이 있긴 있네요. 뭐 있나 근데?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아, 그냥 뭐 지름길인가 봐요. 아래쪽에 뭐 없겠죠, 여기?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없네. 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돌으면은 보물상자 조개패만 계속 주네. 자, 아래쪽도 한번 가보죠. 뭐 아무것도 없네. 이 상태로 풀은 못 빼는 거고. 여기 아래쪽도 한번 가보자. 아무것도 없네요. 뭐 아무것도 없는데 미로처럼 꼬아놨지. 자, 가기 전에 이쪽도 한번 가보자. 역시나 들어갈 수 있네요. 조개 100개를 얻었습니다. 두 개 합쳐서 100개예요, 참. 이쪽에 뭔가 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줘서 슬프고요. 아, 저게 배가 어느새 890 몇 개인데, 이쪽 올라갈 수 있나? 넘어가 볼까요? 분신 지금 3개 되나? 아, 2개밖에 안 돼서 안 되겠구나. 일단 저쪽 하이리아 호수까지는 끝내야 옆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, 이쪽으로 베레고원을 왔고요. 이 아래쪽에 땅이 생겼죠?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. 지금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. 이쪽은 한번 도전. 도지가 되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. 너는 뭐가 들었니? 역시나 조각이구나.
수상한 벽은 설마 이렇게 이런 데 있진 않겠죠? 보여야 뭐 조각 맞추기를 시도해야 되니까. 파란색 하나 더 얻었습니다. 여기 있네요. 이상한 벽. 아, 고론이 또 안에서 굴을 파고 있었네요. 저기 안 갔던 데인데. 고론이 한 군. 입구는 부셨는데. 안쪽에서 또 벽을 보시고 있는 거죠, 뭐. 뚫렸다. 자, 뭐 이쪽엔 당연히 없겠지만 한번 갔고요. 팅클도 조각 맞추기 네모 없을 것 같은데 없네요. 얘기를 얘기할 게 없습니다. 이쪽에 집이 있네요. 올라가서 조각 맞추기. 세모 있어요. 그러고 보니까 론넌 목장에 졌어도 저번에 세모였나? 그냥 모양별로 모아놓고 가는 게 짱인데. 베레곤. 일단 다시 커지고 지금 이쪽에서 뛰어내리면 물에 빠지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넘어갈 수 있으니 다시 지하로 내려왔습니다. 이쪽은 뭐 공부산 산이니까 됐고. 여기 뭐 지나가죠? 여기가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. 저번에 한번 했었나? 지금 보니까 수상하기 때문에. 뚫렸다. 요정이구나. 요정 좋아요. 빈병도 있겠다. 목숨을 살려주실 요정님. 부메랑을 다시 끼고. 조각. 뭐지? 무슨 조각이니? 세모야 또? 의 조각을 위해 몬스터를 학살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혹시나 하면서 다행히 페이크는 없네요. 감정 카드가 없었습니다. 여기 내려갔었나? 반대쪽에서 밀고 여기로 올라왔었나 보네요. 여기도 또 열려있는 거 보니까. 근데 이게 나중 가면은 어떤 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종류별로 하나씩이네. 여기 또 왔었나? 아가씨.
여관에서 한번 자야 되겠는데 이거. 제일 비싼 방으로 가면은 루피가 빠르게 없어질 테니 제일 싼 방으로 한번 도전해볼까요? 저쪽에 들어갈 수 있게 됐네요. 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아래쪽으로 돌아서 일단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안 왔던 곳이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열렸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. 뭔 소리야? 일단은 불을 붙일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습니다. 어차피 하이리아 호쪽이 얼음이 나올 테니까 거기 파이어 로드가 나오겠죠 뭐. 이쪽은 뭐지? 쓸데없는 데로 왔네. 그러고 보니까 열린 데가 이쪽인가? 아, 아래쪽이구나.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가보자. 여기도 뭔가 나중에 행복의 조각으로 보물 상자가 나올 느낌인데 땅 팔 수 있나? 팔 수 있네? 대박. 루피가 지금 843 루피가 됐어요. 좋은데요? 땅 좀 파고 다닐 거야. 땅 안 파지겠죠? 일단 여관에서 자고 조각을 얻는 모양인데 로는 목장 저스한테 먼저 가보고 갑니다. 지금 어차피 녹색 종류 다 모았기 때문에 녹색이면 바로 조각 맞추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여기도 소가 길을 막으면 못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 될 때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. 조각 맞추기 3개짜리였네요. 외지 쪽에 있는 건 뭔가 해야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라 굳이 찾아서 조각을 맞추는 거고요. 뭐 아닐 수도 있어요. 아이고, 길을 잘못 왔네.
여기 길막이라고 지나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 이렇게 좀 비켜줄래? 들어먹질 않네요. 이쪽 우상자 먹었으니까 상자가 표시가 안 뜨겠죠? 자, 일단 요로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오카리나 타고 넘어왔습니다. 자, 지금 뭐 많이들 도와줬죠. 지금 옆쪽에는 지금 들어갈 수 없고요. 자, 학교 입구에 아줌마를 치워야 돼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